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드디어 기초적인 이제 코드하고 스케일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르별로 이제 하나하나 레슨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펑크라는 장르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미국 MI에서 로즈 볼튼이라는 기타리스트에게 이 펑크 기타를 배웠고요. 이 로즈 볼튼이라는 분은 2013년도에 폐암으로 아쉽게 돌아가셨어요. 채식주의자에다가 술, 담배를 절대 안 하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 로즈 볼튼이라는 분이 작성을 하신 펑크 기타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MI에서 이제 발매가 된 그런 교재인데, 학교 홍보를 위한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고요. 실제 제가 나온 MI에서는 이 교재를 쓰지 않고 펑크 기타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돼요. 아무튼 맨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MI에서 발매된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펑크 기타 교재를 기본 베이스로 하여서 제가 예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펑크 기타 하면은 9이라는 코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도미넌트 7 코드에서 루트를 기준으로 장 2도음을 쌓은 것입니다. 왜 9이냐? 왜냐하면은 한 옥타브 올라가는 위에다가 음을 하나 더 쌓는다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완전 8도보다 위에 있는 음을 더한다는 개념이죠. 정확히는 세븐스 코드까지 음을 쌓아 올렸으므로 그 뒤에 쌓이는 코드 구성음이기 때문에 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C 도미넌트 7 코드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 코드. 여기서는 5도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5도까지 포함해서 사운드를 내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루트는 2번 줄이죠. 2번 줄 루트에서 장 2도 한음 올려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거기다가 아까 잡았던 C를 베이스로 다시 잡으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9 코드입니다. 저는 이 C9 코드를 이9 코드까지 옮겨가지고 펑크 16비트 스트로크 예시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9코드는 바로 펑크 기타의 어머니 같은 존재의 코드입니다. 펑크 기타를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모든 펑크 기타의 기타 톤은 연주자의 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타나 앰프 탓이 아니라 진짜 연주자의 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손 스트로크고요. 그 다음에 왼손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음을 누르고 떼주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를 쓴 수강생분들에게 팩맨 소리를 내지 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방금 들으셨죠? 팩맨 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타이트하게 한 번에 소리가 나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기타 자체의 볼륨은 풀로 놓으시기 바라며 연주자의 오른손 스트로크, 코드 잡는 왼손이 얼마나 빠르게 코드를 잡았다 떼주냐, 이거에 따라서 톤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4번 줄 3도음이 정확하게 나야지 나인 코드 사운드가 나는 거를 명심해 주세요. 4번 줄 3도음이 뮤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3도가 반음 낮아지면은 마이너 나인 코드가 되므로 4번 줄 3도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번 예제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1, 2, 3, 4. 1번 예제는 참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팩맨 사운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가 아니라 줄이 끊어지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내리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예제 한번 저랑 같이 가볼게요. 1, 2, 3, 4.
그럼 3번 제재 저랑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 자, 그 다음 4번 예제. 4번은 기본적인 한 박자 안에서 16비트를 나누어 한 번만 치면 어찌 되는지 나와 있는 예시들입니다. 5번부터 본격적인 펑크 기타의 연습입니다. 자, 먼저 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 3, 4, 다우드, 다우드, 다우드. 나와줘야겠죠. 저랑 한번 가볼게요. 메트로놈 70에서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1, 2, 3, 4. 자, 이번에는 6번 예시 70bpm으로 저랑 같이 가볼거예요. 2, 3, 4. 자, 이번에는 6번 예시 90bpm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2, 3, 4. 연습하실 때는 오른손에서 나오는 박력 있고 정갈한 16비트 스트로크가 중요하고요. 왼손은 4번 줄 3도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을 하고 빠르게 음을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